우리의 도로명 주소가 전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우리나라의 주소 체계가 이제 해외로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몽골로 가면 한국의 도로명 주소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 또 하나의 K 마크를 달고 세계로 뻗어가는 K 주소, 이제 한국형 주소 체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요. 자 이인철 소장님,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K 주소로 된 그러니까 한국형 도로명 주소된 로 서울로로 된 도로판이 설치가 된다. K 주소의 해외 진출의 첫 사례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죠 어, 한국은 IT 강국답게 예. 전자 정부가 세계 최강입니다. 그렇죠. 예, 네. 정부 24 들어가면 다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구태여 뭐이 어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음. 이제 이런 거 방문하지 않고도 뭐 주민등록등 초본부터 시작을 해서 민원인 관련한 서류가 다 들어가 있고요. 할며 음. 대학교 학점도 여기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이제 기재부 출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걸 이제 우리 뭐 건강보험 체계라든가 예. 우리의 이제 이런 디지털화된 정보를 수출하는 거를 눈여겨 봐왔어요. 그런데 예. 지금 저는 K 주소가 수출되는 건 처음 저도 듣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몽골의 수도인 올란바트르의 한국형 주소 체계로 된. 도로 명판이 설치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미 이제 협력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양국은 올해 5월 체결한 이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해서 K 주소를 확산시키고 몽골 총리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어, 몽골의 주소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고요. 또 디지털 신분증 구축과 같은 디지털 정보와 관련한 협력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되면 한국의 IT 기업들이 몽골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거고 예. 어쨌든 몽골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더 많잖아요 여기까지 k 주소를 확산시키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우리 이인철 소장님 뒤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백을 좀 보시면은 이제 화면이 있거든요 저백 때는 저 그림이 이제 도로명판이 선출이 돼 있다 거기에 이제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한치호 교수님, 음, 이런 거잖아요. 이제, 몽골이 굳이 우리의 K주소를 <laughs>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도로명판을 설치했다는 게 이제 우리 주소 체계를 도입했다라는 건데, 네. 우리 주소재계의 강점, 뭐의 매력을 느껴서 지금 몽골 이거를 가져가는 겁니까? 아, 저희가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기에. 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국가들도 그렇고 이 도로 그러니까 주소 체계를 가는 게 전부 다좀 국가적으로 틀린 거죠. 예.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첫 번째로는 국토 지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의 그 여건이 다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평원이 많은 국가가 있고 아니면 산이 많은 국가가 있고 또 하천변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된 국가가 있고 좀 전부 다 다른 면이 첫 번째로 한 가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가 좀 다릅니다. 이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영어도 보면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을 네, 해야 네, 되는 식으로 네. 일본어나 한국어는 앞으로서부터 해석해야 되는 식으로 문화가 전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몽골하고 우리하고는 문화가 좀 비슷한 거죠. 몽골과? 네, 몽골에 네. 아마 최근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 여기 서울인 줄 알았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음. 몽골 분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도 많이 하고 가셔가지고 한국말씀도 잘하고 우리나라 편의점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 네. 뭐 이런 상태 때문에 거의 그렇게말씀 하시다 보니까 아, 일단 몽고에서는 많은 나라들또봤지 않겠습니까 뭐 음. 중국도 봤을 거고 충분히 러시아도 봤을 거고 다 봤을 텐데 그중에서 우리 몽고와 우리가 문화적으로나 국토 지적으로 좀 비슷하게 잘 만든다고 판단을 한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든 게 네비게이션이 참잘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계 최강일 거라고 좀 생각될 정도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도로명 주소 체계가요 꼭이 건물 음반 돼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지하의 메토 뭐 이런 것까지 다 주소 체계로 다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상뿐만 아니라 건물 지하. 뭐, 사물에 대한 걸다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데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지껏 글로벌, 뭐, 물류 체계 많이 했지, 않,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류에 아주 중요한 게 제일 주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소, 물류 체계도 아주 가장 중요하고, 아까 우리 인철 소장님께서 행정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행정 서비스는 주소가 정말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니까, 아, 대한민국이 제일 맞는데, 저희 우리나라가 작년에, ISO 국제 표준의 우수 사례로 또 반, 선정이 됐어요. K주소가. 네, 케이스소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몽고에서 보기에 어, ISO 국제 표준에서도 우수한 주소 사례로 음. 하니까 당연히 좋은 점 어,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고요. 우리나라 어, 주소 정보 시스템이 제가 보니까 참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 시티 설계 사업에도 요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 가서 보면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음. 어, 각 지자체에서 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잘만들어 놓은 걸 보면 아마 몽고에서도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시스템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좀 시작을 해봐야겠다 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 보시면서 막 뉴욕 같은 도시 생각하면은. 거기는 에베뉴 그렇잖아요. 네, 예, <laughs> 또 스트리트 한에 홀짝 더 편할 텐데 하시겠지만은 방금 환초 소장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지형이 달라서 네. 몽골 같은 경우에 우리 K 주소가 네. 더 맞기 때문에 네. 우리 걸 가져간 거잖아요. 거기다 또 문화가 또 문화도 네. 비슷하고. 네. 자, 인천 소장님, 근데 이제 K 주소를 쓰게 되면 앞서 제일 먼저 전자정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행정 쪽이 우리의 시스템을 다 도입해도 되는 일단 그 K 주소로 열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은 그러니까, 네.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유지 보수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템을 셋업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행정구역이 자주 바뀌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소지가 없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소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배송이에요. 예. 아니 내가 물류. 배송할 예. 말씀 물류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국제 표준의 표준화 기구에 이제 국제 표준 우수 사례가 이제 도입된 것도 똑같은 이유인데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의 주소 체계, 물론 미국의 주소 체계는 굉장히 격자 모양으로 동서, 남북, 홀짝, 네. 집도 짝수, 홀수 예. 거리를 두고서 찾기 굉장히 쉽게 되어있 돼요. 집 있어요. 찾기 쉽죠. 맞아요. 예. 그래서 야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전자정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의 강점은 뭐냐. 이게 건물이나 사물이나. 공간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다 보니까 같은 공간 내에서도 지하 배송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드론 배송을 한다든가 사차 산업 혁명이 지원하는 기반 시설에 가장 적합한 주소는 어디냐? 이게 K 주소라는 겁니다. 아, 디지털 사회에 예. <laughs>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야, 저도 이제 앞서 이제 K 주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간 거고요. 네. 이후에 아마 이제 얘기했던 정부의 각종 인프라, 전자 정보 시스템에 이제 도입을 하려는 국가들, 음. 특히나 이제 건강보험 체계라든가 앞서 이제 정부의 민원 관련한 전자 디 디지털 정보의 경우에는 채가 최강이기 때문에 음. 아마 이건 일본도 못하는 거예요. 네. 일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아직도 서류를 쓰고 네. 팩스밀리로 보내고 도장 찍어야 그죠? 되는 문화인데 네. 우리는 디지털로 다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디지털 개인 증명화하기 위해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을 하나라도 먼저 뚫어야지 그게 그 이후로 접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K주소가 K주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행정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 자, 한초 교수님,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몽골이 전자정부를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도움 굉장히 필요로 하고요. 우리의 좀 행안부와도 또 많은 이상민 네. 장관과도 만남이 있었죠. 네, 행안부 장관이 가서 아마 MOU를 같이 네. 체결하신 것 같아요. 그 MOU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 우수 사례를 좀 공유하자. 그 다음에 인적교류를 하자.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 말씀이냐면 몽고의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배우고 그렇죠. 우리 나라 공무원들도 몽고에 가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좀 인적 교류 좀 하자 해서 지털 r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을 MOU를 맺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어, 기업 협력 활동도 같이 여기에 좀 넣자라는 거죠. 예. 예, 중요한 게 내비게이션이나 물류 문제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 가, 관련해서 법령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자문 좀 해주자. 음.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통합 주소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데이터베스 구축한 우리나라의 경험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하자라는 예. 건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집원 이 형상이 정말 전산화가 잘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등기부 등본 뜨 보시 막혀 있지만 집에서 이게 다쳐 보셔도 쭉쭉쭉 다 확인이 돼 있는 그런 네,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이 우리나라 뭘좀 개발하려고 집원 갖고 개발하려고 했더니 우리나라는 이미 그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냥 30억이면 개발할 수 있다고. 제 생각에는 한 300억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없네요. 어, 오히려. 예, 예. 예, 너무 잘돼있어서 너무 잘돼있는 그런 예. 이야기를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이번에 몽고하고도 MO를 맺을 때, 몽고도 아마 MO를 맺으면서 네. 좀 이런 그 정부 행정 시스템도 음. 변경하는 것도 감안을 해서 우리나라 주소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으니까 같이 접목시키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소는 한국 체코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한국과 몽골도 K 주소 그다음에 전자 정보, 우리 K 내비게이션 K 물류, K 배송 도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인초 소장님 우리가 지금 몽골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 이미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의 K 주소가 수출이 됐었습니까? 맞습니다. 한국형 이제 주소 네. 체계 에 관심이 많은 게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에요. 여기들 동동정집지 몽골도 마찬가지만 지 네. 도시도 있죠, 유목민도 있죠, 농촌도 있습니다. 유목생활하다 보면 거처가 불분명하잖아요. 스시로 바뀌잖아.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해 11월에 이제 에티오피아와 이제 탄자니아의 경우에는 이 K 주소에 대한 오. 이 전술을 위한 MOU가 체결이 됐는데, 예. 어, 에티오피아는 사사물 주소로 주로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 배달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자니아의 경우에도 주소 체계가 불명하다 확 보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한테 SOS를 한 건데, 아마 정부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한국형 주소체에 관심이 많은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K주소를 전파할 계획을 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우리 인철 소장 이야기할 때 나오는데 <laughs> 저기는 K주소밖에 안 되겠네요. 저렇지 않으면 못 찾아갈 것 같습니다. 배송이 안될것 같은데. 자,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한철 교수님, K주소의 예. 미래. 음, 이게 이제 디지털에 굉장히 디지털 사회에 적합하다 이런 평가인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도로명이 약 16만 8천 개가 넘고요. 건물 번호가 현재 639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물 주소도 25만 개가 넘고, 그다음에 국가 지점 전 번호판도 8만 개가 넘겨서 우리나라가 국토 지리 정보를 공간 정보를 확실하게 현재 체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지하 건물 모든 것이 체계화가 촘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우리나라의 저 현재 지리 정보 체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국제 표준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세계적으로 좀. 진출이 가볼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우리나라 행정 정보 시스템을 세계 각국에서 대, 대단히 탐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주변에도 보니까 탄자니아에서도 ODA 사업으로 우리나라 행정 정보를좀 기술을 많이 가, 음. 갖고 가고 싶하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도로 주소 불편하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 히 정착됐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 정착된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K 주소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